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난번에 제가 박재홍 재료를 뽑았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레전드 박재홍 뽑을 예정이고요. 레전드 박재홍을 뽑게 되면은 이제 박재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스킬도 뭐 그닥이고, 그리고 등증 같은 경우에도 주수몰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고수변도 하고 등증 재분배도 하고 뭐 강화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재료가 MVP, Q 몰스타, 13 한유섬, 96 현대 중에 96 현대랑 MVP는 있고 Q 몰스타랑 13 한유섬 저거 두 개 먼저 등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현대 올스타부터. 어, 왜 안 되지? 어, 등상. 그렇고 이제 한유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어로 스펙이기 때문에 이제 중등상부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. 13 한유섬 중등상. 다음에 등상까지. 드디어 이제 박재홍, 아, 제 10번째 레전드인가요? 10번째일 것 같은데 이제 투수 레전드가 많다 보니까 좀 타자 레전드가 간절했는데, 아, 드디어 또 하나 뽑게 되네요. 아, 근데 이 박재홍이 심정수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레전드면 감지덕지죠. 뭐 중복 안 나온 것만으로도 그때 뭐 감사하게 여겨야죠 뭐. 중복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복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하면서. 자, 이제 넣어주겠습니다. MVP 올스타 13 한유섬, 그 다음에 지난번에 뽑았던 96 현대 코치까지. 아, 10번째 레전드, 저의 레전드 박재홍 뽑아 봅시다. 오, 809번째네요. 808번째였으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까비. 그건 좀 아쉽네요. 박재홍 등증이 72거든요. 일단 등증부터 좀 등증 재설정권 20개나 있으니까 이걸로 75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자, 첫 번째 장. 어? 뭔가 아 줄었네? 아 뭐야, 아 뭐 줄어도 됩니다 뭐 많기 때문에. 자, 두번째 장. 자, 두번째 장에선 이제 등증이 69부터인가 시작이기 때문에 거의 내려갈 길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텐데 설마 여기서 또 떨어지나? 말이 안되는데? 아, 제자리로 돌아왔네요. 제자리로 돌아왔고, 자, 세번째 장 가봅시다. 자, 70 한 4나 75 두개면 스탑인데. 오, 올랐다 올랐다. 오, 74네. 74면 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. 74 됐으니까 이 정도면 오케이 됐고. 아, 일단 재분배권 5장 있거든요. 자, 이걸 다 쓰기 전에 잘 만들 수 있을지. 자, 먼저 첫 번째 장. 재분배권은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, 빠르게. 그래도 좀 당연하게도 수비가 가장 높다 보니까 아마 수비는 꽤나 줄 것 같은데, 아,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첫 번째 장 재분배권. 재분배권 첫 번째 장 먼저 들어가 봅시다. 어, 수비가 늘었는데? 이거 말이 되나? 야, 어떻게 거기에서 더 늘었어? 어머나 세상에. 이게 뭐람?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. 와, 대단해. 어? 정말 대단해.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고. 아, 이제 좀 많이 줄었다. 주력이 올랐네. 근데 수비는 많이 줄었는데 갑자기 또 주력이 올랐네요.
아, 이번엔 또좀 주력 쪽이 좀 담백해졌으면 좋겠는데. 자, 이제 마지막 제군백권을 쓸것 같네요. 여기서 이제 수비 쪽으로만 안 몰리면 될것 같은데, 주력 좀만 빠지고 이제 정파선 쪽으로 좀 가주면 될것 같아요. 마지막 장이 되길 바라면서, 제발 제발 정파선 빨개져라. 정확은 빨개졌는데, 주력은 안 빠지네. 아,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일단 수비가 좀 담백해져가지고,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. 수비 담백해진 거는. 여기서 주력도 좀 빠졌으면 진짜 베스트였는데, 조금 아쉽긴 하네요. 그래도 뭐 여기서 더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는 고수변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. 자, 고수변이 메인이죠. 오늘의 메인 DC 박재용 고수변인데, 아, 투 이상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. 근데 웬만하면 이제 보라색 스킬이 하나가 섞여 있는, 그리고 보라색 중에서 좀 슈퍼스타가 섞여 있는 게 베스트긴 한데, 이제 거두절미하고, 자, 첫 번째 고수변부터 들어가 봅시다! 제발! 아, 오! 예지력 위압감? 예지력 위압감? 이거 뭐뜬 건가? 괜찮나요, 이거? 일단 투옵이긴 하네요. 예지력 위압감. 사실 고수변이 좀 많이 있어서 좀더 돌려보고 싶은 마음은 들거든요? 근데 이거보다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이건 투옵이니까 뭐 일단 써보죠. 뭐 일단 써보다가 안 좋으면 나중에 또 고수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, 일단 이거 그냥 뭐첫 장만에 나온 거라 좀 찜찜하긴 한데, 그래도 뭐 투옵이긴 하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막 엄청 좋진 않네요. 이게 예지력 위압감이라. 하, 이게 애매하네요, 참.